이 시합의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의 뭐 1인 독재라고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경제인을 연합해가지고 이 지원단을 형성했고요. 예. 나바레테가 이제 11번째 이제 그 세계 챔피언을 했기 때문에 국익을 선양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치했습니다. 저희 마닐라로 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 인기는 그렇게 최충일 선수보단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열광적으로 그 경기를 주최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자, 주심이 저 카셋 그리고 부심이 우리 그 김기훈 씨가 가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또 그 부심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완전한 삼심제. 그러니까 부심이 세 사람 해야 되는 그런 룰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예. 81년대 이제 WBC 총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최중일 선수가 리몬보다 앞서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도 가졌지만은 이제 이 주심은 채점을 하지 않는 그 시스템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심도 채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게 조금 변칙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나중에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네. 이 프로모션이 그 LA 그 아지테카. 아지테카가 네. 이제 원래 그 프로모션이고요. 예. 그러나 결국은 필리핀의 그 갭, 오락 경기국인가요? 네, 네. 여기서 거의 주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김기훈 씨가 그렇군요. 지금 파바 사무 네, 김기훈 총장이고요. 예. WBA 랭킹 위원이면서 지금 국제적인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제부장, KBC 한국권투연의 국제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척하셋도 한국에도 많이 온 조인주 세계 테이틀 때도 많이 온 그런 예예. 신장이 174하고 165니까 약 9cm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9cm 차이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되게 우리나라 선수는 조금 체격적으로 좀 하니까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예.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치수를 발표합니다만은 1m68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나바레테의 그 신장은요. 예. 이 참 최충일 선수는 그야말로 필리핀 복서 킬러라는 그런 별명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갈 때 상당히 승산이 있다 보고선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승산이 있다고 본 거는요. 이제 그 나바레테의 경기 과정이 상당히 그 굴곡이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바레테는 또 KO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술, 마리화나 이런 네. 등등으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빚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그 1라운드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제 그 유리한 것이 나바레테는 이제 홈링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더위가요. 네. 나바레테는 이제 하와이나 필리핀이나 다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러나 최충일 선수는 그 더위를 좀 익히기 위해서 이제 그 LA 쪽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 LA 쪽에 가서 연습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역시 더위가 변수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챔피언의 입장에서는 이 최충일 선수를 또 많이 연구를 했겠고 물론 뭐 최충일 선수 또 나바레테를 많이 또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역시 스피드 면에서는 최충일 선수가 압도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아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물러나지 않고요. 네. 왼손잡이 네. 나바레테. 자, 왼손을 좀 많이 뻗어주면서 어깨를 잘. 왼손이 뻗을 때 결국 카운터가 터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왼손잡이다. 네, 아 좋아요. 지금 완투스리 계속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네, 이 1라운드는 흔히 그 탐색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최충일 선수는요. 네. 상대가 까다롭지 않는 이상은 탐색전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래서 화이트란 사실은 화이트는 아닌데 말이죠. 네. 일단은 기회가 주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좀 네. 급한 그렇습니다. 최충일이죠. 네, 지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저거 보시죠. 앞으로 스텝인 하면서 쳐야 되는데 역시 방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진 스텝을 밟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가 미치지 않는 예.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나바레테는 말이죠. 위빙이라든가 이 더킹을 참 잘하는군요. 네. 네. 아 커버가 완벽해요. 네. 그러나 지금 저 정도로 네. 여유를 부릴 지금 단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최충일이 초반에 다 이렇게
꺾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지금 네. 이철원 씨의 그 아나운싱을 보면 말이죠. 네. 얼마나 흥분이 있다는 초반부터 휘청거려요. 카운트 맞았어요. 네. 저기에서 쓰러트려야 되는데 네, 소나기 펀치입니다. 네, 마구잡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최충일. 아, 받아치는 저기 노련미가 있네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안면 집중 공격. 천재 소리를 듣던 나바레테거든요. 네. 아, 휘청 뭔가 데미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신을 차리고 있는 나바레테입니다. 야, 저럴 때 좀 더 과감하게 예. 좀 더 글쎄요. 지금 초왔는데 너무 떨어져 있는 그 휘청거리는 그 모습에 예, 아, 저 반죽이 무섭군요. 네, 그러니까 파워가 미치지 않는다. 네네. 그 체중을 좀 실어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어력은 있는 반면에 네, 정타를 아주 과감하게 확실하게 피니시 블로까지 연결하지는 못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네, 1라운드에 상대방에게 그 찬스를 네, 많이 뺏어가지고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만은 역시 필리핀 팬들은요 소문 듣던 대로 필리핀 복서의 킬러고 네. 두려운 도전자다 하는 것을 지금 1회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시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최충일. 아무튼 1라운드에 최승일 아저 최충일 선수가 정말 대단한 그런 공세를 폈죠. 네. 1라운드 참 아까웠어요. 네. 사실은 더 좀 깊숙이 밀어붙이지 않는데 문제는 최충일 선수가 대부분이 초반 킬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예. 보십시오. 확실하게 손을 뻗지를 않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쇼트 네. 훅이 터져야 되거든요. 좀 쭉 피는 네. 그런 펀치가 자, 지금 물러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치고 있습니다. 네. 더 다가서서 그대로 들어가. 네, 이거 네. 하나 좋았습니다. 네, 또 연타 또 들어가죠. 그러나 일단은 1회전에 기선을 제압했고 1회전에 최충일 선수 라운드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관중이나 한국 응원단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충일 선수가 10회전 이상을 풀로 쌓아본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과연 스태미나 안배 예. 이런 것이 완전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계속 그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예. 이건 지금까지 그 퍼레이드 이 바로 이 타이틀에 도전하기 전까지 13전 12KO라고 하는 그런 KO 플레이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초반에 전부 다 KO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구심이 된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늘 대풀이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경험이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 10회전 이상을 많이 경험을 해야만이 예, 몸이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박찬희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역시 그 아마추어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선수 때문에 뭘 부족하느냐 단단함, 터프니스 예.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거든요. 아, 예. 예. 지금은 쉽니다 완전히. 네. 저렇게 쉬고 있는 동안이 불리해집니다. 이제 나바레테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선제 공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도권을 예. 쟁취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지금도 좋습니다. 들어가긴 잘 들어가고 있는 채팅이 네, 미치지 않죠. 네. 펀치가요. 정타가 아쉽죠. 네, 펀치. 정타는 대표는 네.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예. 임팩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임팩트 네, 뻗는 그런 네. 사고가 안면에 적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중이 실리지 않는 얘기죠. 조금은 좀 다가설 저기. 네. 네, 들어오도록 오히려 나바레테가 유도합니다. 네. 아주 노련해요. 역시 1라운드에 그런 큰 걸 얻어맞아가지고 휘청거리기도 네.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체력관리 이제 이 스태미나 안배를 위해서 지금 쉬고 아! 기대가다 여기에서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설픈 공격 허용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자,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네. 대시에 들어가 봅니다. 아, 복부를 많이 들이는 예. 것이 지금 조금 불안한 요소입니다. 아, 여기에서 또 흥분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관중들 흥분합니다. 네, 좋아요. 안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타가 잘 나가군요. 예. 네. 아, 뭐 포인트 면에서는 따겠습니다만 그러나 쓰러뜨려야 되는 저쪽 또 들어가다 또 네 카운트 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카운트에 아주 무난. 네, 나바레테 계속 허용하네요. 네. 약간 추첨했었습니다. 시청일. 네, 강펀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결판을 벌이는 듯 때리고 맞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스트레이트는 정확한데요. 예. 후기 영 불안합니다. 최충일. 네, 카운트. 아, 만만치 않은 나바레테. 네, 원투. 이제 왼쪽 스트레이트 뻗은 다음에 재빨리. 네. 네. 아, 네. 빨리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왼손 스트레이트 접촉이 됩니다. 허용을 네. 하는 최충일. 네. 자, 벌써 코피가 터지기 시작하는 최충일이군요. 네. 결국 맞으면서 네, 참 결국
아, 타파하기 때문에 네. 맷집이 강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나바레트 맷집이 강하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터프한 네. 터프니스에 관한 하나는 최충일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군요. 예, 예. 아, 이제 꽁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그만큼 격렬한 2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아, 두 선수가 다 같이 이제 좀 상처를 났는데. 네, 코피가 나는 네, 최충일. 예전에는 조지 페퍼를 보면 이 최충일 선수가 이제 그 진. 네, 카운트. 아, 예. 예, 얻어맞고. 그리고 공이 울리기 전에도 좀. 예. 조금 얻어맞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빠르고 날카롭고. 네, 3라운드인데요. 네. 근정은 나바레테의 반격을 아, 여기서 네. 맞았어요. 이번에 나바레테 피처머리입니다. 아, 깊숙이 네. 들어가니까 파워가 생기네. 지금 이제 찬스라고 생각하고 네. 들어갑니다. 물론 하는 것보다는 네. 들어가야 되는데 복부를 자꾸 허용하게 되니까 그게 좀. 네네. 최충일 선수. 복부가 좀 약한 편이라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공격은 좋습니다만은 이 수비가 없는 네. 블로킹 이런 것들이 좀 허술한 예예 그게 네.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치는 네.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가드가 좀 허술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만 알았지 수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네. 그러나 나발의 공격 전환이 네. 아주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는 공수 전환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지금 그 1라운드, 2라운드까지 주거니 받거니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3라운드인데요. 서로 그 데미지를 주는 그러한 그 카운트 브로를 날렸던 두 선수인데. 계속 희망을 네. 가지고 있어요. 아, 스테이트 들어가는데 역시 맞받아치는 거냐, 나바레테. 자, 조심해야 될 최충일 선수예요. 빠지기도 합니다만 또 나바레테의 또 둔직한 브로펀차 네. 실려요. 네. 회전. 예, 두뇌 회전. 이런 것은 아주 빠르고 나바레테 몸이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선수가 여자나 술, 마리화나 예. 이런 것에 이제 눈뜨지 않고 그 천재 소질을 계속 이어갔다면 아, 롱런할 수 있었던 울프레도 베니테스 같은 그런 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몸 관리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리화나 예. 여자 관계가 천재성만 예. 있고요. 예. 최충일 선수 외곽으로 돌고 아, 왼손 더블에 들어가는 나바레테. 자 지금 3라운드 네, 최승희 선수는 왼손잡이와 많이 싸웠고 해봤지 예. 않고 어쨌든 스트레이트 속사포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왼손이 조금 가볍게 들어가면서 라이트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 강약 조절이 조금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최충일 선수에게 예. 1라운드가 최충일 2라운드가 나바레트라고 하게 되면 이 3라운드는 서로들 소강상태가 있으면서 네. 네. 자, 두 선수를 받아칠 자세 롭사이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슬쩍 코너에서 빠집니다. 네 이제 방향이 전환이 돼가지고 유리한 입장에 최충일 받아치는 나바레테. 최충일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안면 복부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그러나 들어다. 네 들어오면서 끼어앉는 두 선수. 자 다시 저렇게 다시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선제 공격을 하니까 복부는 네, 근접했을 때 이 네, 복부를 네. 가격 걸려옵니다 많으니까. 그렇군요. 최충일 선수는 하여튼 일단은 근접하는 것을 네.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깨끗한 게 들어가긴 네. 했습니다만은 펀치가 강도가 좀 강도가 약해요. 예. 네, 나바레테가 그 자, 왼손 스트레이트가 미치지 못하고 네, 많이 움직입니다. 나바레테. 이게 지금 최충일 선생님의 예. 숙제입니다. 예. 역시 근접해서 올려치기나 이런 걸 터트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이유는 복부를 노리기 때문이거든요. 카운터를. 네, 네. 나바레테가. 자, 이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만은 이 3라운드는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다고 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그 큰 공방전이 이제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예. 선수도요. 예, 아까 그 네, 2라운드에서 커피 터졌던 그런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고요. 예, 네, 자, 오른손 왼손 네, 들어갑니다. 이게 비껴 맞았어요. 터지지 않고 슬립이 걸리지 않고 예, 말이죠. 비껴 맞지 않습니다. 예, 슬립이 됩니다. 예, 그런 것이 파워를 줄이는 그렇죠. 악재입니다. 네. 자, 4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선수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디옥이 많죠? 네. 네. 예, 최충일 선수는 보디옥은 거의 없습니다. 몸을 많이 그 스텝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수 전환을 했을 때 나바레테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네. 허리를 통해서 공수 전환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반격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어력, 수비 이런 네, 것이 최충일 선수의 약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른손 왼손 계속 네 뻗어는 뿐입니다만은 네 미치 못하는 나바레테. 나바레테. 다시 이번에는 최충일 선수가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뭐 이 파이터형이 네, 아니라 이제 아웃복싱으로 말이죠. 좀 네. 전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스태미나 배를 쓰는 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네. 강준호 트레이너나 말이죠. 그거 최충식 아버지가 네,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았나. 아 네네. 네. 그러다가도 찬스만 나면은
개순하게 펀칠 뻔한 최충희입니다만 그러나 결과론이니까는 최충희 선수로 와서는 좀 더 몸을 더 크게 걸어서 저렇게 밀어붙일 때 끈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5회전에서 나타납니다. 네, 1라운드처럼 이렇게 참 좋은 찬스를 잡았었는데 몰아붙이지 못했어요. 역시 카운터 펀치를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태미나 안배.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었다고 보아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접근을 했을 때 폭포. 그걸 허용은 안 된다는 게 최충희 선수의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4라운드. 소강 상태죠? 네, 역시 그 3라운드, 4라운드 약간 좀 쉬는 듯한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만. 네, 역시 스피드에 들어가니까요. 나바레테는 선제 공격을 허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충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역시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역시 포인트를 충분히 최충일 쪽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봤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 면에서는 좀 앞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본인이 그러니까 포인트도 네. 포인트로도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그 생각 속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자, 나바레테가 적극적으로 네, 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 벨트 이하를 쳤다고 지금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뭐 복근데 이 나바레테는 네. 왼쪽 눈인가 오른쪽 눈이 이 우리 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양 선수가 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안이라는 네.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같이 온 기자는 그 특정이라고 말이죠. 우리 눈을 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우리 눈을 하고는 사실은 링에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콘테스 낸스는 네. 죽어도 못 알아올 듯이 말이죠. 그렇죠. 네. 아 지금 내총알리고 네. 있어요. 네. 아 여기서 일대 위기 나바레테. 안투. 아 더 적극 좀 들어갔으면 하는 네. 생각인데 공이 또 살려주는군요. 자, 이렇게 하면은 4라운드는 우리 최충일 선수 라운드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채점에서는 반영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이분 네. 비슷비슷한 경기를 펼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3라운드에 이어서 4라운드. 4라운드 말미에 몰아붙였댔는데 그러니까 이 채점의 가장 큰 요건은요. 아, 네. 초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잘 싸우는 선수에게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참 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박찬희 선수의 무당전법 30초를 남겨놓고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역시 힘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충분한 15회전을 싸울 수 있는 그 스태미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한 네. 로드워크나 여러 가지 이게 이상하게 박찬희 선수나 이 최충희 선수가 복부가 약하다. 예. 그러니까 그 복부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훈련이 좀 제대로 안 된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가 5라운드가 아니겠습니까? 네. 최충일 선수가 이제 보통 1, 3라운드 안에 다 케어를 시켰고 이 5라운드에서도 케어를 시키고 했는데 이 그 이후에 라운드를 많이 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라운드. 이 5회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운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운드에 확실히 끝내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제 그 5라운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돼 다운을 시켜놓고도 결국은 공이 울리고 마는 아,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아까 그 4라운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면 집중 공격을 시도합니다. 집중 말해요. 완투 못 들어와요. 나바레테가 선택 못 들어옵니다. 자 왼손을 그대로 쓰질 못하고 있는 나바레테 이제 간헐적으로 네. 뻗는 왼손입니다. 자 저걸 네. 그냥 오른쪽이 지금 비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가깝게 있으면은 손해를 보니까 최충희 선수가 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는 이 슬립이 되는 거죠? 슬립입니다. 네. 네. 이저 본인의 그 힘에 의해서 네네. 치다가 미스블로라는 게 말이죠. 그렇죠. 네, 어퍼컷. 예, 지금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주춤거렸던 나라에서 습관. 그래요. 네,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 자, 안면 끝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질이 좋아요. 그렇게 카운터 낮고도 네, 반항하는군요. 또 반항하고 들립니다. 네. 저항을 했을 때가 근데 어퍼컷이 안 터지고 스트레이트만 터지니까요. 아, 네. 카운터가 터질 가능성이 많죠. 다시 주축. 아, 완투, 완투! 자, 네. 자,
다시 들어가시네. 아, 네. 글쎄요, 이 저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 적극 우리 지원을 해서 그런가요? 정신이 떨어졌겠죠. 네. 국기가 선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국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네. 나오니까. 네, 엉금엉금 무릎을 기듯이 네. 일어나긴 했는데 제 정신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 주심도 지금 흥분해 있어요. 네. 루트날 코너를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까운 쪽으로 보냈어요. 네, 홍코나 쪽으로 보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난다 싶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공이 빨리 올렸어요. 네네. 아, 이게요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요. 예. 이게 나중에 다시 재보니까요. 고의적으로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쪼보세요. 2분 51초에 공이 올렸어요. 아, 그럼 몇 초를 지금 남겨? 9초를 앞질러가지고 네. 공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 재대결을 펼치는 이제 구실이 됐습니다만 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 최충일 선수가요 아깝게도 네. 점점 이제 체력이 좋아지면서 체력 정의에서 이제 좀 딸리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하, 너무 힘을 과중하게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네. 15라운드 치를 그 힘을 갖다가 그대로 집중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게 라바레테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컨디션과 네, 같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적을 지금 채취하는 것 같은 겁니다. 2대1의 네. 그렇습니다. 싸움이죠. 자, 조용했어요. 사실은 관중 뭐 정말 사이가 아주 네, 필리핀 관중들은 말이죠. 네. 이 역시 나발에테 너무 난장판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 어려워. 예, 이런 예. 생각을 아마 그 순간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역전으로 이제 케어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난리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페이스에 말려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최충일 선수. 너무 서둘지 않고 있습니다. 말려들지 말도록 하는군요. 글쎄요.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러나 사실상 예. 저도 조금 생각을 그때는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 물론 네. 네. 다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안면 집중 공략을 합니다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정신 차리고 네, 그러니까 세컨에서는요 관중들이 모두 한국어원자로 왜 가만히 있느냐 공격을 계속 좀 정렬하게 펼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컨에서는 들어가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몸을 아끼라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네. 어차피 적중에 들어가서의 싸움이니까 15양이 동부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15일 수화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까지 계속 내리 남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쓰러트리는 경기가 이제 복싱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로 이만 예. 지금 생각하니까 역시 과감한 대시를 치고 나니까 네. 네. 과감한 대시를 첫 포인트 면에서는 이제 앞서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습니다. 예. 나바레테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때릴 때 때려야지.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잘 맞힐 때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거거든요. 네. 아, 지금 뭐 네.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경기인라운드예요. 그 쇼트 펀치. 예. 그리고 훅. 그리고 올려치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공격이 단절했다. 속서 보이기는 해도. 네네. 나바레테에 비해서는 좀 단절했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네. 자, 정말 힘이 빠지니까 무슨 다른 거 없습니다. 똑바로 들어가는 최충일 선수인데요. 네. 나바레테가 본캐전에 회복해가는 그쯤 보십시오.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그렇군요. 늦어졌다는 예, 네, 네. 최충일 선수의 펀치가 차단됐습니다. 1라운드도 그렇고요. 5라운드도 네. 그렇고 네, 지금도 맞았어요. 맞으면서도 아니면서 펀치 들어가서 네, 사실 펀치 활용을 했던 최충일 선수기도 한데 최충일도 들어가다가 맞았어요. 또 힘도 지친 데다가 네, 최충일 선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밤에 그 보안 그 트레이닝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연습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단 늘 강조합니다만 터퍼니스 네. 지금 양재근 씨가 지금 세컨에 들어가네. 양재근 예. 씨 하면은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으로서 특히 필리핀에서 활동을 많이 한 선수거든요. 네. 이미 거인이 됐죠. 이 필리핀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그 복서였습니다. 네네. 자 보세요. 네, 이 짧게 이제 왼손 네, 걸면서 왼손 네, 아주 승부머리 가격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터졌죠. 네. 예. 역시 카운트에 좀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의 이 최중일 선수도 그 박찬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나도 사범대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찬희 선수는 동아대학교고요. 네. 이 최중일 선수는 이제 중앙대학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미국의 이민만상 대학교를 이제 리몬과의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출장을 했고 결혼도 했고요. 진진 선수가 그 선전을 위해서 갔을 때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만 그때 최중일 선수와 만났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예. 지금 아마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프로 테스트전을 거쳐서 프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7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7라운드 돼가지고 바짝 그 지금 정신을 차리고 찬스를 엿보는 나바레테예요. 네, 결국은 나바레테는 회복이 완전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많은 그 전투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회복됩니다. 최충희 선수는요. 최충희는 아마추어의 전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프로의 전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0회전 이상은 프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단단함, 질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7라운드인데 심리적으로 계속 조금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이긴다고 봤을 때도 저는 최중일 선수를 늘 옆에서 지켜왔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계속 그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나바레테가 지금 노란 트렁크를 메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조금은 안전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이제 7라운드 어떤 면에서 약계 최충일 선수도 좀 버는 그러한 그렇습니다. 7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러나 우선 더블로 접근을 한다면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자, 이 높 쪽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나바레테. 눈이 오른쪽이 좀 많이 부어올랐군요, 나바레테. 네. 나바레테는 한쪽 눈을 잘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거의 그때. 예. 그때 당시 취재 기자가 네 사람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대한신문의 이제 이방원, 이방원 기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경제신문에서 사람이 왔고요. 예. 동아일보에서 이 개봉 그리고 이제 내가 기자 기자 경제신문으로 가자. 네. 아 지금 네 좋아요. 최충일 잘 들어갔는데 또 반격 반. 군요. 네. 역시 쇼펀치가 없다는 것이 큰 아쉽습니다. 아, 그게 아세요. 네, 경기를 짧게 끊어치는 그거. 원만하게 여유 있게 플레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펀치가 다양해야 좋다. 그래서 다양해야 컨비네이션을 터뜨릴 수 있어요.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속사포가 아니거든요. 네. 자, 자 나바레테 아주 자신 회복이 됐어요. 이제 같은데요. 회복이 완전히 됐고요. 이제 그 육안으로도요. 아, 최충일 선수는 스태미나 안배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저작 캠프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7라운드. 네. 네, 저 뭐 지금까지 포인트를 딴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유지하려는 그런 작전 7라운드였습니다. 네. 자, 이제 8라운드를 맞이합니다. 나바레테 선수는 5회전에 다운당한 바 있습니다만은 라운드가 1라운드에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역시 또 4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5회전이 안타까웠어요. 5회는 뭐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건데 공이 빨리 울렸죠. 먼저 공이 울려줬고 공이 울려졌기 때문에 다시 아마 다시 싸워서 그 초내에는 충분히 케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더구나 최충일이 오름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아주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세계전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다녀보면요. 필리핀과 태국. 이게 트릭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일본은 의외로 사실 깨끗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약물 중독 사건도 일본에서 일어난 걸로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의구심일 뿐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 예, 예.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네. 네, 고개를 숙여서 피하고 있는 최충일. 네, 최충일 선수의 그 스텝이 둔화됐고요. 네. 너무 몸을 아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야말로
뭐 보디워크 이후 없어요. 그들 똑바로 들어가는, 네. 똑바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네. 되니까요. 예. 자연적으로 체력 소모도 훨씬 남아레이트보다는 많습니다. 남아레이트는 대신으로 다리, 스텝보다는 예. 허리를 많이 통해서 공수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최충인 선수는 완전히 다리를 통해서 공수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죠. 네, 네. 지금도 카운터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했습니다. 네. 최충인 선수. 나마레이트도 카운터 노렸는데 최충인 선수가 또 예, 스탠스를 넓게 버리고. 너무 좀 뻣뻣하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방향 그리고 이 짧은 것과 긴 것을 적절하게 요리하는 네. 그런 것이 그런 여유가 조금 모자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저겁니다. 아, 자, 저 노름미가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바리테에 지금도 예? 뒤로 물러서면서 맞았으니까 그다지 큰 대응은 네. 없겠습니다만은 기분 나쁜 주먹이죠. 네. 아주 스텝이 좋은 나바레테예요. 사이드 스텝, 뭐 전지 스텝, 백 스텝, 눈이 네. 빠르고요, 날카롭고요, 로링 유비. 네. 우리가 우리 하는 것은 그의 스텝이랍니다. 네, 왼손 쪽. 자, 지금 8라운드인데 계속해서 더 나오는. 네. 자, 이거 미스 펀치가 많죠, 네. 최충일. 네, 공격합니다. 접근전. 접근전 나서 나바레테. 그렇습니다. 네, 카운트를 노리고 있는 최충일. 그러나 이해는 네, 그렇습니다. 이해는 이군요. 실제 공격으로 네. 나가면은 덜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해는 이로 맞습니다. 네, 날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좋아요. 아, 이내는 다 쏟는데. 네. 자, 지금 8라운드에서 너무 그 오버워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군요. 네. 자, 또 맞는 최충일입니다. 네. 고개를 쓰이고 돌아가는 네, 그러나 여기서 좀 올려치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나바레트도 무리수를 띄우면서 네. 공격에 반격을 하는 나바레트 공 네. 올려서 8라운드가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나바레트는 컨비네이션을 많이 터뜨린 반면에 최충인 선수는 단조로운 단발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세가 흐트러지는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제 8라운드 끝났고요. 상당히 그 무더운 날씨 속에. 네. 그때 그 체감온도를 어떻게 느끼셨었어요? 약 한 30도. 그러니까 밤이니까 네. 좀 어느 정도 27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분된 그런 상황이 예, 예. 온몸이 말이죠. 땀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 포인트 면에서 최충일 선수가 1-4, 네. 5라운드 뭐 카운터볼을 노렸습니다만은 공이 살려줬다고 하고 네. 지금 포인트로서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적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9회전에 이제 역전 네. 케어를 10회전인가요? 네, 저기 지금 11라운드로 나왔는데요. 네, 11라운드 네. 이제 다 하고 맙니다만은 예. 그때 10회 전까지의 점수를 이렇게 봐도요 결국 그 최충인 선수가 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나바레테한테도 들어가지 말고 아웃사이드로 좀 돌아라 이런 그 코치를 네 지금 그 주문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은 최충일 네. 선수 역시 몸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스태미나가 저렇게 지금 오랫동안 싸워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0회 전 딱 한 번밖에 싸워본 일이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국의 여론이나 이런 전문가들 시각에서도 결국은 최충일 선수는 스태미나, 더위, 네. 그리고 단조로운 공격 이것을 상당히 약점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예. 네. 일단은 최충일이 네, 단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단발로밖에 승부를 볼 수 없는 이유는요. 이제 연타가 나갔을 경우에 라바르테의 카운터가 터진다는 걸 최충일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네. 단발 던지고 그리고 수비로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아, 최충일 선수도 모두 잘한 아주 넉넉한 예.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두뇌 회전도 빠르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저는 연습 과정에서 그 캠프에서 많은 대화를 최충일 선수하고 나눴습니다만 네. 당시에 그 학사복서였고 예. 예. 지능적인 지적인 아이고 얼굴 생김새도 보면 지적인 네. 복서였기 때문에 아주 대화가 많이 통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불안했대요. 예, 나바리테가 지금 양 옆구리를 겨냥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네. 로프에서 그대로 반격한 거예요. 자, 네.
지금 다시 네, 조금 손해봤다 싶으면 최준일이가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네, 모습이군요. 그리고 약간 지쳐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네. 스태미나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홍군만 하는 그런 최준일이었다면 좀 무모할지언정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아, 두뇌가 명성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만 몰아붙이면 안 되겠다. 네. 본인 스스로는 생각했겠죠. 네, 네. 아, 참 아쉽습니다. 최충일 참 케어를 노렸는데 1, 오해전이 참 아쉽다운데 아, 그게 정말 아쉬워. 두고두고 아쉬운.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참 네.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국과 이게 그 필리핀을 가면은요 그런 면이 상당히 그 참 관심을 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말미에 많이 좀 이렇게 상대방 나바르테 펀치를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지금 잃어가는 그런 과정. 그렇습니다. 중간이 따놨던 것을 좀 다 잃어가는. 네. 그리고 이제 나바르테의 경우는 네. 부회전을 보면 거의 안면보다는 복부를 많이 노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복부를 많이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최충일 선수가 스텝을 많이 움직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스텝이나 스텝을 조금 둔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 최충일 선수가 어떻게 복부가 약한 걸 알았을까?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은 나바레테의 경우는 복부를 좀 많이 가격해야만이 둔화되거든요. 스텝이. 이제 그런 작전일 거예요. 자 이제 10라운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사인을 축구 보내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코너 쪽에서요. 네, 왼손 왼손. 네, 좋습니다. 그다가 오른손 단발. 그러나 오른쪽이 나오니까 다시 네. 그 카운터가 터지죠. 그렇습니다. 네. 저런 선제 공격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네. 대시에 들어가 보는 나바레테. 그때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아까처럼요. 초반처럼 계속 원투 스트릭 드라마 터트려야 되거든요. 예. 빨리 회복을 해요. 이 나바레테가요. 아, 금세금세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역전의 24살인데요. 무당이기 때문이죠. 네. 아,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24살밖에 안 됩니다만 네. 링크력이 많거든요. 많죠. 네. 네. 한 살 적은 이 23살의 최충일. 라인을 보내고 있는 나바레테 코너입니다. 자, 지금 그 10라운드까지 싸운다는 것이 최충일로서는 참 네. 그동안 연습량을 많이 쌓았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캠프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 무더위와 적지에서 이만큼 싸운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렇습니다. 연습량이 네.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두고 여러 사람이 입방도 많이 씻습니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아버지가 관여하는 거 아니냐. 네, 최준식 씨.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단조로운 탑복. 예. 이런 것이 원인일 수 있고요. 또 오랜 링케어를 이제 프로에서 경험을 했던 네. 단조로운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5라운드. 네. 세계 챔피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5회전에 공이 빨리 울렸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네. 최충일은 창으로만 싸운다는지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네, 자 지금까지 참 좋아지고 네. 봐요. 1, 2, 3, 4까지 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이제 이 속사포가 아니라 예. 훅이나 어퍼컷이나 이런 걸 좀 섞어서 썼으면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결판 낼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짧게 끊어치는 네. 거. 지금도 치고 네. 나가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단발 역시. 네. 네. 단발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네, 역시 예. 가깝게 페이스북으로 나와 있죠. 예. 네, 자 지금도 좋아요. 네, 완투수리까지 네. 좋아요. 네, 계속해서 안면 청구했던 나바레테. 아, 그게 또 깨끗하게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 네. 보세요. 반대에 나서는 나바레테. 정해요. 아, 이러서 넘어집니다. 옆구리를 맞았나요? 그래서 말이죠. 이 시대에 네. 왜 저렇게 맹공을 퍼부었을까? 글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힘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맹공을 퍼부은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러나 네. 맹공을 퍼부어서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되는데. 아, 10라운드에 한 번. 네, 여기서 이제. 예, 네, 공이 이번에는 살려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충일을 살려주는 공이었군요. 네, 네. 예감이 좋지 않는 그런 나왔습니다. 아, 10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둘 다 그러기인데. 이제 점수가. 자, 하다가 내 카운트 허용을 하고, 아, 안면에 맞고 넘어지는 거죠. 카운터 펀치. 예, 안면. 그리고 숏 펀치. 네. 이것이 이제 이 나바레테에게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게 역시 걸려들고 맙니다. 우리 최충일이 없는 그 숏 펀치. 그렇습니다. 나바레테에게 있어요. 네.
노프를 잡고 자 이제 운명의 11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우울했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물거품이 됐었다는 네, 게 이철원 아나운서나 저나 이제 네. 그때부터는 역시 역부족이구나. 아, 우울했고요. 예. 저라도 땀에 이제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온 몸이 말이죠 피가. 네. 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아, 느낌을 가졌거든요. 예, 과연 예. 11회전을 얼마나 견딜까. 네. 이런 데 이제 자꾸 그 머리에서 이제 그걸 떠나지 않으니까요. 네, 네. 네. 목소리도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예, 다리도 보십시오. 이제 아, 오른 다리가. 아, 그대로. 오른 다리가 자꾸 줄지는 거 보면. 네. 네. 무의식적으로 무서워서 막 그냥 손펀치는 네, 사실 크린치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한 모양새인데. 그런 노련미를 갖춰야 되는데 네. 너무 순진했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떠버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떠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했었는데요. 네, 네 아, 만인이 불안한 최충일입니다. 그럴 때 좀 네. 그 크린치라도 했어요. 글쎄요, 그런 노련미가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네. 갖게 됩니다. 아, 글쎄 지금 완전히 다리가 풀려 있는 그런 상태의 최충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다가 예, 카운터 블로 카운터 허용을 했어요. 허용했죠. 아, 네. 어, 대체로.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네.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네. 정신력으로 이제 일어나서 아웃을 했죠. 아, 카운트 아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쓰러졌어요. 짜보세요. 네. 네 카운트 아웃이 되자 말이죠. 네. 두 선수가 다 같이 쓰러졌고요. 많은 관중이나 관계자들이 그냥 쏜살같이 닝을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